직장에서 어떻게 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아,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장애가 있을 뿐이구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을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본인 소개를 직접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이나 또는 나의 시선이 어떻게 느껴지기 때문에? 불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장애인을 볼 때 어떻게 쳐다봐요? 저 정덕초등학교 올 때 선생님 쳐다보는 친구들의 눈빛을 봤는데 어떻게 쳐다보냐면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싹 지나가 올려요, 세시민이가. 어떤 친구가 어떻게 봤냐면 저렇게 걸어오고 있어보면 나 되게 기분 나쁘겠다. 이렇게 쳐다보고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교육을 한 다음에 이렇게 어? 섹시미녀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섹시미녀 오늘 뭐 하러 왔어요? 아 그렇구나. 화이팅!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장애인은 다니기에 되게 불편한 길이 많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니기 되게 힘들다. 그래서 70년은 자기가 선택한 장애도 아닌데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장애로 인해서 맨날 이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연극으로 좋게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옷사러 갔다가 옷가게 점원에게 쫓겨나는 상황. 자, 70년은 옷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 종종 혼자 옷가게에 가는데 옷가게 점원에게 어떻다고? 쫓겨난대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좋게 바꿔줄 수 있나요? 연극 속에서? 네. 네. 여기 있는 새 친구가 이 옷가게 손님으로 와 있는 손님이 될 거고요. 섹시미녀도 옷을 사러 온 손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옷가게의 마네킹이 될 거예요. 하나, 둘, 셋. 액션! 어서오세요. 여기는 루핀의 옷가게입니다. 여기 앞에 마네킹들의 예쁜 옷과 가방 같은 게 걸려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어, 여기요.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언맨 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오늘은 옷이 새 걸로 들어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여름이니까 시원한 이거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자, 이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뭐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거. 그리고 서로 기분이 좋은 거. 자, 오늘요. 상황이 다섯 개나 있습니다. 식판을 못 들어서 밥을 못 먹는 상황. 섹시미녀가 자죽였고요. 길거리를 걷고 있을 뿐인데 나를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비웃는 상황도 늘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엘리베이터 앞까지 걸어왔는데 문이 닫혀서 창하고 닫혀서 엘리베이터를 못 타는 상황도 자주 겪는 일입니다. 모두 좋은 상황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그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하러 왔습니다. 우리 장애를 가진 사람, 나와는 좀 다르지만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나요? 네. 원래는 장애인을 보면 저도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장애인을 보면 친절하게 대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친구는 인권교육을 받지 않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뭐지? 뭔데? 그러면서 또 재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생소한? 이상한? 뭐 이런 거.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무섭지 않아요. 뭐 재밌어요. 그런 반응이 온다는 건 우리가 알록달록 발걸음이 정말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이런 분위기를 정말 만들어주고 그리고 우리 교육이 다른다는 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알려주자. 사실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성신여대 입구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그 어디보다도 정말 이용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태거든요. 저희 이런 교육이나 저희 그런 사업이 이 성북구에서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떤 작은 걸음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